법률수석실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정기관들이라고 불리는 권력기관들을 보다 더 강하게 통제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검찰과 대통령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전부터 대통령실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행위들을 계속 반복해왔죠.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수근 상병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입장을 거듭 냈고 특히 이종섭 관련돼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네들이 다 검토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여러분들 뭐 여사 붙이세요.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권오수 1심 판결이 나오자 판결문을 분석해서 입장을 발표했죠. 그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자연인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을 냅니까? 이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의혹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저는 뭔가 사정 기관들을 강하게 좀 흔들림 없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죠. 공직 기강.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법률수석실이 그런 의도하에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고 예의주시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이나 이런 것들, 저쪽에 협조 안 할 테지만, 22대에 들어서서라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감시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총선의 민심을 뒤엎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은 시민사회 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에 지금 비서실장 직속의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해서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정기관 장악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심 청취와 사정기관 간 업무 조정을 주된 기능으로 했던 민정비서관실의 신설을 빼고 민정수석실 대신에 굳이 법률수석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처럼 짐작됩니다. 그렇지만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은 애초부터 민심 청취와는 거리가 먼 조직입니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려면 정권 초창기에 그 기능을 부여한 시민사회 수석실을 보강하든가 아예 정정당당하게 민정수석실과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오히려 용산의 설명대로 하면 법률수석실은 권력 누수와 관료사회의 위반을 막고 각종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 움직임 등 대통령 내외의 당면한 사법적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즉 대통령 방탄을 지휘하기 위한 수석직으로 과거 정부의 사정수석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수사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개편 방향은 정직하지 못할 뿐더러 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당초 의도와도 정반대이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최상병 수사비약 의혹사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사건 등 대통령이나 그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되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에너지인 공정과 상식이 작동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개편 방향은 모든 의혹 사건들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심과의 싸움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은 없습니다.